여러분만의 독서 큐레이터를 소개합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 프랑스와 를로르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이 책이 데뷔작이죠. 구페 씨의 행복여행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거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두 분의 행복관에 대해서. 행복이란 무엇이냐?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철학적으로. 아이, 끝날 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처음 시작해야 된대요. 처음부터 얘기. 아, 행복이란 진짜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냥 행복이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곤란해하지 않는 상태? 이게 곤란해한다라는 건 자기가 지금 사실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행복한 것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상태. 네, 세상에 네. 어떤 질문이 와도 아 그래? 좀 생각해 볼까? 하는 그 편안한 상태.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요라고 답할 수 있는 그 만약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아, 괜히 얘기했습니다. 얘기는. 근데 정말 행복하냐고 하는 질문은 정말 딱 그 때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행복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사실은 이게 이를테면 아 지금 나 일은 되게 행복한데 이제 집안에서 있는 이를테면 아이 문제는 조금 요즘 골머리를 썩이고 있고 친구 관계는 되게 좋은데 연인 관계는 사실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그 층위가 있죠. 층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해라고 물어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딱 한마디를 던지기가 어려운데 이를테면 너 지금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 그럼 되게 난 대답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지금 이 순간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여기 아, 저는 사실 지금 행복해요. 저는 진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수다 떠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라는 게 정말 딱 지금 이 순간이군요. 그렇죠. 네, 네. 네, 5초 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밥 먹기 전에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 배고파 배고파 하다가 맛있는 밥을 한 그릇 탁 먹고 나면 아 행복해. 아. 바로 그 순간. 그러시구나. 네. 저는 밥 먹기 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그 기대와 설레임. 그렇죠. 기대와 설레임. 아 진짜 맛있. 이거 먹자. 이거 맛있겠다. 막 메뉴판 보면서. 그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 내려가느라고 고속도로를 올라갔는데 네. 행락철이라서 차들이 꽉 막힌 거예요. 소변이 마렵더군요. 아 정말 불행했습니다. 아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혼자 가고 있으니 어떻게 차 안에서 막 이러다가 드디어 휴게소에서 화장실 탁 행복해. 너무 행복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복과는 어떠신지 오늘 책 한 권을 읽어보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페 씨의 행복여행 프랑스와 를로르의 작품인데요. 먼저 이시안 씨께서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작가는요 195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프랑스 작가군요. 뭔가 파리하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작가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왠지 행복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 진짜 어렸을 때도 괜찮았던 게 아버지가 아동 자폐증 전문가예요. 정신과 의사. 네. 그래서 1985년에 이분도 의학 박사 학위와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네. 대를 이어서 이제 이 정신과 전문의가 된 건데요. 그 다음에 한 1년간 미국 정신의학계 몸담게 됐고요. 프랑스로 귀국해서 1986년서부터 88년에 파리 르네 데카르트 대학병원인 네케르 병원의 정신과 과장을 지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정신과 의사구나 인데 근데 그 보면은 이 사람이 글쓰기를 또 시작을 해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건축, 회화, 문학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고 워낙 글을 잘 써서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네. 특히 제일 처음에 쓴 책이 바로 2002년에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엑도르 씨의 행복여행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엑도르 씨가 아니라 꾸페 씨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소개가 됐죠. 행복의 의미를 찾아 떠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이게 출간과 동시에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 세계 12개국에서 동시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네. 현재도 를로르 씨는 정신과 의사로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서가 또 재밌는 게 그 엑도르 씨가 성공을 했잖아요. 꾸페 씨의 행복 여행 다음에 꾸페 씨의 사랑 여행, 꾸페 씨의 시간 여행, 꾸페 씨의 인생 여행, 꾸페 씨의 우정 여행에서 다섯 개나 울고 먹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 좀 작가로서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히트작이 하나 나오면 네. 그냥
쭉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작가의 어떤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판사에서 그렇게 기획을 해옵니다. 맞아요. 이번엔 사랑 얘기를 한번 써봅시다. 맞아요.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써봅시다. 라고 하니까 그럴까? 하고 또 한번 써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성공한 브랜드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프랑스 알룰로르를 세계적인 작가로 알리게 된 꾸빼시의 행복 여행 그 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인 꾸빼시는 정신과 의사예요. 세상 어느 곳보다 정신과 의사가 많은 도시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쳐가던 중에 어느 날 아,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휴가라기보다는 자신을 가장 뛰어난 정신과 의사로 만들어줄 특별한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가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불행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의 비밀을 찾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죠. 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만화를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여행지로 삼은 게 중국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친구인 뱅쌍과 또 술집에서 일하는 잉리라는 여성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또 만나게 된 사원에서 지혜로운 노승을 만나서 이 행복을 찾는 여행을 끝낸 뒤에는 나를 찾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그 뒤에 이 꾸빼는 가난한 나라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친구인 장미세를 만나고 또 돌아보다가 뭐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미국으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러 가던 길에 비행기 안에서 승객의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복기를 하면서 행복의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결국 중국의 노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행복의 비밀을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종의 이제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모험 소설이기도 하고요. 모험 소설이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영화로 얘기하면 이제 로드무비처럼 길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이런 비슷한 류의 그 책이나 영화들이 있잖아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란가? 뭐 그런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영화도 보면 결국은 어떤 결혼 생활에 실패한 한 여성이 이제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서 새롭게 행복을 느끼게 되는. 네. 사실 대부분의 여행 소설이나 여행 영화가 여행을 통해서 출발하기 전과 출발하기 후에 이 달라진 모습들, 성장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로드 무비가 이런 형식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사실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네. 있죠. 부러워서 그래요. 아니 사실 조금 부럽기는 한 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에 친구들이 있고요. 네, 친구의 인맥으로 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덕분에 뭐 사실 뭐 저희같이 그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위험들도 헤어나오고 네. 그리고 겪지 못할 것 같은 경험들도 겪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좀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을 고비를 겪은 다음에 네. 야 그래 인생은 좀 지금 즐겨야지라고 하면서 바로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를 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해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부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아, 그런가요? 네.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 그렇죠. 뭐 아파트 전세를 뺄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 그럼요. 네.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미국 가는데 뭐 이코노미는 100만 원입니다. 비즈니스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600만 잠깐. 원입니다. 이러면. 네. 아, 근데 사실 이게 돈을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돌아와서 얼마나 오래 후회하냐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테디는 벌써 상상만으로도 후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섬짓했어요. 이시안 씨께서 600만 원 순간 아 괜한 짓을 벌였구나 하는 생각. 자 그런 어떤 행복감이 있다는 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떠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꾸빼 씨의 이 행복여행에서도 사실 저는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중요했습니다만 떠나고 싶을 때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꾸빼 씨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여자친구인 클라라는 나를 떠나고 싶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행복해라는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책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마치 비난처럼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넌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남자가 내 곁에 더 이상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받아들였던 거죠. 왜냐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 이 남자가 날 떠나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단계를 더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차이죠.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서로 이런 상태에서 친구한테 너 요즘 행복하니? 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느낌이 연인 사이에서 갑자기 나랑 얘기 좀 해. 뭐 이런 말을 드는 듯한 느낌. 무섭다. 네. 무슨 얘기? 뭐?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무서워요.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엄마가 잠깐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뭐 이런 느낌? 예. 저도 가끔 그럴 때 어머니 전화 와서 예. 바쁘니? 뭐지? 이건 뭐지 또? 뭔가 이런 진지한 것들이 예. 갑자기 훅 밀려왔을 때 그러니까. 그 당황스러움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싸게 막았어요. 전자레인지가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갑자기 바쁘니? 하면 무슨 상황이지? 이럴 때 그렇죠.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연인 관계라는 건 당연히 두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라는 것을 일종의 신화화하고 있는 관계인데 네, 네. 갑자기 행복해? 라고 물으면 뭐지? 그것도 정색을 하고. 정색을 하고. 네, 네.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불교에서는 이 두 번째 화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무슨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나랑 얘기 좀 해 이런 얘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인데요. 문제는 두 번째 화살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화살을 딱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제 나를 떠나려고 하나? 나한테 뭔가 요구하고 싶은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뭉게뭉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뭉게뭉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합니다. 이런 게 틀림없어. 나한테 실망한 게 틀림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일단 고통을 받아요. 일단 고통을 받고 이 클라라처럼 눈물이 글썽해진 채로 나를 떠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듣고 이해하고 대답하면 될 문제를 거기에 나와서 온갖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보통 이제 그 두 번째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렇죠. 이 생각만 하지 않아도 사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네. 칭낙한 스님인가요? 제발 단어 가지고 문장 좀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비가 온다. 흙탕물이 튀겠지? 바지에 묻을래나? 비가 오는데 먼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제발 문장 좀 만들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근데 또 잘못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눈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그럴 수 있죠. 네. 한마디 말로 좀 암시를 줬는데 행복해?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행복하니?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여자친구가 물어봤는데 행복해! 라고 얘기하면 이 자식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미묘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관계는 사실은 서로가 하는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면의 네. 뜻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럼요. 사실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직장 상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편한가 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갖다가 내가 좀 편해 보이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상사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거나 상사가 좀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그러면 내가 요즘 일을 안 한다고 지금 나를 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을 통해서 극강의 공포 체험을 합니다. 박사 씨의 그 이야기 저 군대 있을 때 몇 번 들었어요. 고참이 항상 군생활 편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야 정말 그 얘기 듣고 나면 섬찟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군기 빠졌다는 이야기니까요. 북구북구 박사 씨 이샨 씨와 함께 꾸베시의 행복여행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알로르의 꾸베시의 행복여행.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영화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양한 여행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습니다. 두 분께서 이 책을 읽으셨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저는 비행기에서 좀 아픈 사람이 있었을 때 의사 없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의사로 나선 이야기가 사실 여기 꾸베시를 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치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린아이에 가까운 게 있잖아요. 네. 사회적 지능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서술을 하는데 딱 이때가 왜냐하면 거기에도 많은 의사가 있지만 보통 특히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그 미국법이 적용이 되면서 잘못하면은 자기가
그 조그만 실수여도 의료 실수를 엄청난 해도? 고소를 당해가지고 몇백만 달러의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 이게 좀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닐까 하면서 근데 어쨌든 나서가지고 잘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것이 좀 인상이 깊긴 했어요. 저는 사실 그 법을 조금 배웠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구조 다이버 교육을 받는데 인공호흡법 배우거든요. 이게 그 법이요? 예. 네. 흉부 압박을 할 때 이게 손이 크게 들어가야 돼요. 짧게 하면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응급처치술을 했는데 이게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시려면은 각오를 하시고 하시라고. 제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꿈피씨가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사실 그 대목에서 굉장히 친구 생각이 하나 난 게 치과 의사인데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찾는데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더라고. 보통 치과 의사랑 안과 의사랑 한의사들이 그런 네,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게 됐더라고요. 네, 이분도 정신과 의사라서 고민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의사이고 존경받는 지위에 있지만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네.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바로 그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왜 행복을 찾아 떠나는지에 대한 어떤 변명이 되지 않은 하나 또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이름 모를 사원,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사원에서 노승을 만나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엄청 상투적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노승을 또 마지막에 만나요. 마지막에 만나서 여행의 끝에 와서 내가 여행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 상투적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약간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노승이 했던 말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저자가 아마 또 이 노승의 입을 빌려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죠.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책에서 건질 수 있는 이제 거의 유일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후배의 그 SNS에 이렇게 좌우명 같은 거 하나씩 쓰잖아요. 네. 상태 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쓰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한 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로 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내 결심이다. 그냥 그 친구가 공교롭게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 한 줄이 굉장히 울림이 크더군요. 행복해지기로 했다. 그건 어떠한 상태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할래? 라고 생각하는 결심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만나는 고승의 이야기가 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때는 그 친구가 되게 대단해 보였는데 이 친구가 꾸빼시의 행복여행을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만약에 꾸빼시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행복에 관해서 과연 무엇인가를 배웠을 수 있을까요? 파리가 좋았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있던 곳이 좋았구나. 굳이 하나 찾자고 한다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 밤늦게까지 술잔 기울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네. 그 영화에서 보면 먹는 부분에서 이제 이태리가 나오거든요. 네. 아. 밤새 와인 제가 딱 보면서 저 정도는 우리한테 안 되지. 그렇죠. 우리는 뭐 저기서 일단 3차를 더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먹으려면 우리나라로 왔어야죠. 이태리로 가나. 제가 예전에 영화인들이랑 좀 같이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는데 한 새벽 4시, 5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평가가 쟤는 술 먹다가 도망가는 애. 4시, 5시까지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맞아. 7시까지 해장국을 마셔야지 그날 술자리 같이 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복만대 감독하고 네. 부산영화제 때 술 마시다 아침 네. 6시에 들어갔는데 네.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술 먹다 도망갔다. 먼저 갔다고. 어? 아니 이 정도 되면 행복이 아니고 불행 아닙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롤모델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보통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행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아, 네. 저렇게 하면 불행하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예전에 한 영국의 언론인이 썼던 한국에 대한 책이 있었죠.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해서 한국인들의 그 근면 성실함이 엄청난 기적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 전 사실 그 책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봤습니다만 제목만으로도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네,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구페 씨가 여행을 하면서 배운 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23개 정도 되니까 23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걸 또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걸 꼽아서 또 다 씁니다. 자기 노트에다가 쓰시는데 자, 그 23개의 배움 중에서 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뭐 그런 차트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예전에 행복에 대해서 약간 연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 행복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봤거든요. 뭐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나 아니면 버트란드 러셀도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버트란드 러셀. 네. 다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행복은 현재에 있다예요. 현재에 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현재에 있다. 그래서 현재에 있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아내셨던 루즈벨트 여사도 네.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아. Today is present.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렇게 저런 발음으로 들으니까 진짜 하셨나 그런 말을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농담이고요. 있어요. 다 찾아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현재 있다는 말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부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게 여기 개명 중에 얘기했어요.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아. 한국에서 집을 가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네, 굉장히 네. 불행을 담보로 해서 뭐 열심히 일한 다음에나 가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들이라. 근데 여기서 집이 자간지 전세인지 네. 월세인지 프랑스 사람들도 사실은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되게 그렇죠. 이제 뭐 영구 임대주택 같은 형태로 이제 월세를 내거나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그쪽에 이제 전세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뭐 아마도 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가져야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삶이 불안정하면 행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주인공이 좋은 의미로 말하면 순수하고 나쁜 의미로 말하면 사회적 지능이 의심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행복이란 집과 채소밭이죠. 이 사람이 지금 집값이 나도 집만 있으면 행복하겠네 이 사람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뚝뚝 떨어질까 봐 불행해하고. 그러니까. 네. 또 없는 사람 모른다고 불행해하고. 그렇죠. 네. 박사 씨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보면서 아 1번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1번이 뭐였냐면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걸 심지어 세 가지로 그러니까 비교에 관해서 세 가지로 이제 그 구분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리고 현재의 삶과 과거에 최고로 좋았던 시기의 삶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걸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하진 않죠. 사실은. 네. 그렇죠. 어떤 비교는 또 위로를 받기도 하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그 아네스의 경우는 자신의 과거의 삶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과거의 삶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행복을 실감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남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실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쟤보단 나. 근데 보통 제가 거기서 쟤를 맡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만. 바로 제가 김재입니다. 김재 씨.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교는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행복해야 돼, 쟤보다 행복해야 돼 하는 어떤 그 경쟁심이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바로 기적을 이룬 우리가 그 경쟁을 통해서 지금 기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책
내용조차도 이 꽃배시 행복여행과 또 맞물려 있는 듯한 네네.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오늘을 또 쳐다보게 됩니다. 비교라는 거. 저는 사실 비교를 통해 많이 행복해져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과거의 역사 속에 세상을 떠난 사람 속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대왕.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하지만 괴테하고 비교하면 괴로워하시잖아요. 아유. 괴테는 정말 넘사벽이. 근데 그런 분들도 알렉산더도 아마 40살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때 죽었나요? 엄청 네. 어려요. 젊을 때. 네. 그러니까 뭐 40살 이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미 뭐 이기셨네요. 하지만 약간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아닙니다. 하지만 괴테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괴테의 나이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괴테가 있군요.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컬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책을 읽어보는 시간 북구북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와 롤로르의 꾸페시의 행복여행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 궁금해졌어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 사는 소위 이제 유럽에서도 프랑스라고 하는 정말 그중에서도 파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백인 남자, 그것도 성공한 정신병원의 의사, 이게 시각으로 본 세상과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이미 이 행복은 보장되어 있다. 그는 돌아와서도 계속 자신의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고 이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책을 읽어나가다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뻔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 뭐 그다음에 행복할 결심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그럼 여기에 선진국 백인 남자에다가 저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20년 전. 20년 전. 네, 이게 2002년에 처음 나왔고 한국엔 2004년에 번역이 됐으니까 네. 딱 20년 전이잖아요. 스마트폰도 없을 때거든요. 그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게 또 생각 자체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네요. 네. 저는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리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잉리의 이야기 중국인 여성. 네. 지금으로 치면 말하자면 성매수거든요. 그렇죠. 이분의 의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지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마지막 결론이 그 여자를 어쨌든 불행에서 건져낸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마치 지구를 항상 구하는 건 백인 남자 네. 슈퍼히어로이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 제국주의가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뒤떨어진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문명적으로 끌어올려주마. 너희들을 건져주마 이런 논리였다면 그런 논리에서 좀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남미 쪽에 갔을 때 제가 제일 이 불편하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 선교사들의 어떤 기념비라든지 혹은 네. 그 유적들에 가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부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가 크고 아주 인자하게 생긴 그 백인 수사들이 잡고 보잘것없고 그 간신히 가릴 때만 가리고 있는 원주민 같은 사람들을 마치 자기들이 보호자처럼 탁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네.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이건 마치 우리가 너희들을 문명화시키는 거야. 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시선이 담겨져 있어. 사실은 식민지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원을 약탄해가고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했던 것들인데 그런 어떤 시선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했었는데 바로 그런 시선의 일부 정도가 이 책에 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사실 그 잉리의 에피소드는 저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싫다 못해 약간 불쾌하게까지 했었는데요. 그것이 성매수 관계였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클라라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네. 있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권했다가 클라라가 아,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랬는데 잉리를 만나고 자기가 잉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클라라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심지어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행을 떠날 때 클라라와 함께 왔더라면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했을 것이고 그러면 실수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잉리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다라면서 따라서 클라라에게도 조금의 잘못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방송 중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말뼈다귀 같은 소리. 그렇죠.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심지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조금 덜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20년 전의 책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 읽는다면 바로 책장을 덮어버렸을 것 같은 그런 예, 기분이 좀 들었었죠. 역설적으로 20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야만이었는지를 이 책의 어떤 한 구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지적한다거나 이 책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떤 그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건 그걸 그냥 감수하고 읽어내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저희는 날카롭게 해드립니다. 모든 책이다 떠받들어져야 되는 어떤 성전은 아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 네. 아, 갑자기 또 부럽습니다. 아, 갑자기 비교하면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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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하여튼. 시리즈로 팔렸다는 게 더 아~ 괴테 다음으로 부러우신가요? 그래도 역시 괴테가 부럽죠. 네. 네. 게다가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아휴. 이 책이 이렇게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여행의 주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행의 주기능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행지에 가서 깨닫는 거. 환기시키는 거. 네. 다시 한 번. 아 이게 좋았구나. 그러니까 이 행복에 관한 책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지금 일상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 마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행복의 뭐 23계명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자기가 지금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불행하지 않구나 이런 걸 보면 나에게 달려있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서점에 가서 책 사서 보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뭔가 상황 상태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무엇인가 이제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딱 읽으면 아, 나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네, 사실 이 저자가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또 홍보에 하건, 많이 썼죠. 그렇죠. 어떤 말을 하건 여기서 하는 말은 뭐 근거가 있겠다, 의학적 근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믿음으로 깔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었을 거 아닌가 싶고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난 행복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목표다라고 늘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행복해진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지, 뭐가 행복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인 게 아닌가. 명확하게 정의를 잘 못 내리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뭔가 달리고는 있는데 이 달리고 있는 행동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한데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어도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이 책이 좀 사람들에게 좀 유혹적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너 행복하니? 응, 행복해. 왜? 라고 물으면 말문이 바뀌죠. 너 행복하니? 아니. 왜? 나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이래서 행복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야, 너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잘 크고 노래도 잘 부르잖아. 라고 하면 또 거기서 말문이 더 크게 막혀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행복에 대한 정의, 이 정체에 대한 모호함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제가 한국인들의 행복은 어떤 건지 좀 알긴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행복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던 게 그게 코로나가 오면서 야 이게 굉장히 불행하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그때 결론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한국인들은 미래라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행복해하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어.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미래에 내가 잘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다는 것. 네. 그것을 가장 행복한 상황으로 느낀다. 일리가 있네요.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짧게 듣겠습니다. 뭐 행복이 뭐다 이렇게 결심하고 보시기보다는 그걸 찾아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힘 빼고 가볍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네. 자, 박사 씨. 이 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행복이라는 게 뭘까 궁금한 분이 있다면
참고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인 추천은 아닌 한 번쯤은 혹시라도 읽어도 될 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신다면. 네.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야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추천사 맞습니까? 자, 북구북구 프랑스 롤로르의 코페시의 행복여행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 모. 이 책 아주 재밌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